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매년 6월이 되면 일본 후쿠오카에 항상 찾아오는 행사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후쿠오카 하쿠자키궁 수국축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곳에 왔는데요. 우선은 이곳까지 오시는 길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우선은 하카타역 지하철 공항선을 타시고요. 나카스 카와바타역까지 가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번 환승을 하셔야 되는데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카이츠카 방면으로 이동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안내 표지판이 나와 있는 것처럼 직진을 쭉 하시면 카이츠카 방면 승차 플랫폼까지 갈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요. 그거를 올라가자마자 바로 왼쪽 편에 카이츠카 방면 승차를 할 수 있는 플랫폼이 나옵니다. 이곳 나카스 카와바타역에서 4정거장 정도를 더 가시면 하코자키 미야마에라는 곳에 도착을 하게 되고요. 거기서 하차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하철 타고 이동해 볼게요. 네, 이제 도착을 했고요. 개찰구를 나오자마자 앞에 보시면 1번 출구와 4번 출구가 있는데요. 양쪽 어느 곳으로 가시더라도 하코자키 군까지는 가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번 출구로 가시게 된다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편하게 이동하실 수 있기 때문에 4번 출구 쪽으로 가주세요. 그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 앞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하코자키 궁이 바로 이곳에 있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왼쪽으로 잠깐 시선을 돌리시면 토리가 하나 보일 거예요. 그쪽을 따라서 쭉 가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하코자키 궁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천천히 같이 걸어서 한번 가보실게요. 네, 드디어 도착을 했고요. 앞에 아지사이 마츠리라고 적혀 있는데요. 수국 축제라는 뜻이고요. 사실 뭐 오늘 이거 보러 온 거죠? 그럼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본의 신사나 사찰을 가게 되면 꼭 볼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입니다. 데미즈야라는 곳이고요. 손이나 입을 씻는 장소이고 몸을 정갈하게 하고 신사나 사찰로 들어간다 라는 그러한 행위를 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 계신 것이 바로 그 두 번째인데요. 오미쿠지라고 합니다. 바로 신사나 절 등에서 기륭을 점치기 위해 뽑는 제비를 오미쿠지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에마라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신사나 절 등에서 소원을 담아서 복납하는 그림을 그린 목판을 에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왼쪽 편에는 이곳 하코자키궁의 본당이 보이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오른쪽으로 살짝 시선을 돌리셔서 쭉 직진을 하시면 오늘의 목적지인 수국축제가 이뤄지고 있는 수국정원에 도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같이 한번 가보실게요. 네, 드디어 오늘의 목적지인 수국정원에 도착을 했습니다. 본 행사는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지는 행사고요. 그리고 개원시간은 9시 반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하지만 최종 입장은 4시 반까지니까요. 그거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이곳에 들어가는 입장료, 그 입장료는 수국 같은 경우는 300엔입니다. 저는 오늘 수국만 볼 거고요. 그러면 같이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고생하셨습니다. 이곳에 300엔을 넣으시면 되고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수국정원의 모습 같이 감상해 보실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그렇게 수국 정원을 돌아다니다 보면 연주 소리가 들리는데요. 그 모습도 지금부터 같이 보여드릴게요. 사실 수국 정원 내부를 조금만 들어갔다 보면 그때부터 연주 소리가 들리거든요. 그 연주 소리를 들으면서 이 수국 정원 내부를 돌아다니면 꽤나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러면 이어서 다시 수국 정원 내부 모습 같이 또 보실게요.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일을 하고 있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해야 할 일만이 남았다는 걸. 그대 지금 무슨 생각하며 노트북을 여나요? 나와 놀고 싶은 마음은 없나요? 알아요. 그대 알면서도 어쩔 수가 없죠. 놀자. 나와 신나게 놀고 남은 일 하자. 가끔은 손가락도 좀 쉬어야지. 매정하게 나와 네 손가락에게 이러기야. 놀자. 나와 웃으며 놀고 남은 일 하자. 그래도 네 실력은 정말 끝내주잖아. 내가 알아. 이렇게 매년 6월이 되면 찾아오는 수국 축제는 꽤나 기분 좋은 계절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분 같이 느껴보고 싶어서 오늘 이 영상을 촬영해봤고요.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도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